이병옥의 20X5 여러분들께 핵심 코어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PGA 클래스의 이병옥입니다. 오늘은 퍼팅의 기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퍼팅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뭐 공부도 해보셨을 텐데요. 기본적으로 그립 잡는 법에 대해서 한번 가르쳐 드려볼까 합니다. 양쪽 손에 이 생명선 있잖아요. 보통 그립은 이 손가락과 손바닥에 이 두툼하게 올라온 부분에다 올려놓고 잡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퍼터는 이 생명선에다가 걸게 이렇게 일반 그립이 아니라 이렇게 생명선에다가 거는 느낌으로 해서 퍼터를 잡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많이 잡는 오버래핑 그립이라는 보통 그 아이언이나 우리가 일반 클럽을 잡을 때 쓰는 그립이 있는데, 퍼팅을 할 때는 이 퍼터를 잡을 때는 반대로 왼손의 검지가 위로 올라가서 뭐라고 부르냐면요, 리버스 오버래핑 그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이 오버래핑 그립으로서 스윙을 이렇게 하는데, 퍼팅을 할 때에는 이 손가락 위치만 서로 바꿔주게 되면 이 가장 보편적인 퍼팅 그립이 되겠습니다. 이 그립의 특징은 굉장히 이 손에 대한 터치감이 좋다는 장점은 있습니다만 손목의 움직임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그 손목의 움직임을 제어하기 위해서 등장한 퍼팅 그립은 오히려 왼손이 위로 올라가는, 원래는 이렇게 해서 오른손이 아래쪽에 있죠. 그런데 크로스 핸디드 그립이라고 해서 왼손이 밑으로 내려가는 그립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반대로 내려가는 그립의 형태의 크로스 핸디드 그립이 있습니다. 왼손으로 리드가 되기 때문에 쇼퍼팅에서 굉장히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고요. 손목을 많이 이용하는, 많이 움직이는 습관이 있는 골퍼들에게는 굉장히 적합한 그립법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풀스윙에서는 얼마든지 체중 이동이라는 것도 있어도 되고 회전도 있어도 됩니다만, 전체적인 풀스윙이 들어가지 않는 이런 퍼팅과 또 어프로치 샷, 짧은 칩샷에서는 여러분이 체중을 왼쪽에다가 가져다 두고 가급적 움직이지 않는 것이 정확한 임팩트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셋업 이후에 클럽을 놓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크로스 핸디드 그립이라든지 아니면 리버스 오버래핑 그립이라든지 편한 그립의 형태를 취한 상태에서 체중은 약간 왼쪽 편으로, 왼쪽에 체중을 이동한 상태에서 이제 스트로크를 하는데, 이때 가장 많은 실수를 하는 분들이 팔로 스트로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풀스윙과 마찬가지로 클럽 퍼팅이라고, 이 퍼터라고 해서 손으로 미는 동작이 아니라 몸통을 회전한다는 느낌으로 지면에서 살짝 뗀 느낌으로 해서 회전을 하게 되면 항상 일관된 스트로크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점 여러분 명심하시고 퍼팅의 기본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